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좀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저희가 스윙이 자연스럽게 어떤 동작이 나오는 것과 그 동작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하체로 시작을 했을 때 레깅이나 샬로잉 동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깅과 샬로잉이라는 게 불리는 단어와 명칭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비슷한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백스윙 탑에서 저희가 흔히 레깅이라고 하는 손목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끌려 내려오는 듯한 동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샤프트는 더 뒤쪽으로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레깅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레깅을 하기는 사실 굉장히 지금 영상에도 보이시겠지만 동작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인데요. 백스윙 탑에서 레깅이 들어가는 순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프트가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레깅과 샬로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를 포인트를 두고 어떤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가가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깅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좀 위주로 얘기를 한다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샬로잉 같은 경우에는 레깅 동작이 일어났을 때 샤프트가 조금 더 눕는지, 조금 더 스는지에 대한 형태를 놓고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레깅이나 샬로잉을 인위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사실 인위적으로 하기가, 인위적으로 그 동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맞추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치만, 저희가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자연스럽게 하체로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그 손목과 팔, 이런 부분의 부드러운 움직임 때문에 살짝 레깅이 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쳐서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조금 더 제가 평상시 치는 것보다 힘을 더 많이 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신 것처럼 힘을 완전히 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백스윙 탑에서 조금 더 레깅이 된 듯한 느낌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백스윙 탑에서 골프 클럽은 이미 꼭지점을 지나서 힘이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반대쪽에 있는 클럽을, 이 클럽 헤드를 자연스럽게 몸이 왼쪽으로 끌어당기다 보니 이 힘은 뒤쪽에 남아 있고 끌어당긴 힘은 왼쪽으로 쓰다 보니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 있는 손목은 살짝 더 끌려 내려오는 듯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빠져 있으면 누구나 되는 동작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이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잘 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립을 너무 강하게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빼고 스윙을 하는데 분명히 그런 리듬감과 좀 자연스러움이 부족하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그립입니다. 그립을 너무 강하게 쥐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좀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저희가 스윙이 자연스럽게 어떤 동작이 나오는 것과 그 동작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두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식으로 좀 쉽게 제가 비유를 한번 해드려 보면요. 갈치조림을 저희가 먹는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갈치조림이 처음에 끓일 때는 국물도 어느 정도 있고 자박자박하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끓이면서
국물도 좀 졸아들고 하면서부터 깊은 맛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 끓였을 때 간을 만약에 이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강하게 뭐 간장이나 고춧가루 등등을 많이 넣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우러나오면서 만들어진 맛과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그 간을 맞추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과 만드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요. 꼭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골프에 조언을 좀 해드리다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느낌을 한번 예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힘을 빼고 하체가 먼저 리드해서 스윙을 주로 이제 연습을 하고 계셨던 회원님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치셨더니 방금 같은 스윙을 했을 때 평상시보다 뭔가 굉장히 힘이 빠져 있으니까 팔로우 스루 때 팔이 좀더쭉 뻗어지는 느낌이 나더라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느낌을 났을 때샷 맞는 느낌도 좋고 비거리도 좋고 뭐 스윙도 당연히 좋았겠죠. 팔이 자연스럽게 잘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스윙을 눈으로 보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느낌을 인위적으로 만드시려고 어떤 형태의 스윙을 보여주셨냐면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스윙을 하셨습니다. 팔이 뻗어졌다는 점, 팔이 조금 더 길게 쭉 뻗어졌다는 점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이두 개의 스윙은 완전히 다른 스윙입니다. 심지어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스윙인데요. 영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힘이 저희가 만약에 정말 많이 빠져 있다면 골프채 헤드는 엄청나게 큰 힘으로 튀어나가려고 할 거고 그걸 잡고 있는 팔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뻗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뻗어지지 못하고 빨리 굽는 이유는 뭐냐? 저희가 이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팔로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듯한 동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동작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힘을 쓰려고 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 때처럼 저희가 무거운 물건을 예를 들어서 옆으로 들면 이 몸쪽에 가까이 이렇게 들려고 하지 이렇게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것처럼 힘을 쓰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수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단지 이 동작, 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동작이 나오시는 거지, 힘이 빠지시면 누구나 좀 팔로우 스루를 자신 있게 좀 던지실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오는 것과 인위적으로 하시는 건 분명히 다르시니까 이 레깅이나 샬로잉 같은 부분도 백스윙 탑에서 하체를 써서 하신다면 느낌이 나실 수 있습니다. 난다면 사실 더 좋은 건데요. 인위적으로 레깅이나 샬로잉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다 균형이 맞아져야 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맞추면서 저희가 공을 칠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자연스럽게 샬로잉이나 레깅을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힘이 빠져 있지 않거나, 혹은 그만큼 하체 리드가 크지 않아서 그 동작이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골프 스윙이란 균형이 잘 맞아야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팔에 힘은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레깅 동작만 만든다고 해서 클럽이 자연스럽게 끌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드시는 것과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꼭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올리는 많은 영상에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떤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할 텐데요.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당연히 100%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 부분이 너무 오바돼서 맞을 수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래서 결과가 좋다면 계속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이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뭐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거나 혹은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씩 강도를 달리해서 해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좋아하는 입맛이 있듯이 저희가 힘 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100%다 빼야 좋은 거고
어떤 사람은 50%만, 어떤 사람은 30%만 빼야 좋은 것처럼 일일이 다 맞춰드릴 수 없기 때문에 힘 빼는 큰 틀은 같이 가져가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씩 해보시면서 맞춰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좋은 골프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점 염두에 두셔서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